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언론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용감한 목소리를 발신한 분들을 만나는 일만 하더라도 세상을 정말 살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 7월 19일 신훈식 모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경상매일신문에 기고한 선거 무효소송 재판 시간을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너무나 자명하고 또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사실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루는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아이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학생의 뒷머리카락이 가위로 잘렸는데 여학생은 자기 머리카락을 남학생이 잘랐다고 하나 남학생은 자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학생의 앞머리카락은 여학생 자신이 자르는 것을 친구들이 보았기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뒷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루의 수업이 모두 끝나고 저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일어난 일이기에 선생님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저 역시도 보지 못한 사건을 밝혀내야 되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어찌 보면 별 문제가 없이도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손녀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본 할머니는 누가 그랬니? 라며 물었고 이에 손녀는 제가 그랬어요 라는 대답을 했음에 또 어떻게든 머리카락을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를 수 있냐면서 할머니는 담임선생님에게 자른 사람을 찾아봐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담임은 두 아이를 불러서 누가 뒤 머리카락을 잘랐는지 조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자기가 잘랐다고 말하였던 여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는 그만 말을 번복하고 말았기 때문이며 남학생도 자신이 절대로 자르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뒷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본 사람과 자른 사람은 없지만 잘린 머리카락은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려오게 하고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반드시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확대되어 많은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며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부모님께서도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실을 정직하게 말함의 대가는 용서라는 것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학생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할머니에게 혼이 날까 봐 겁이 난 나머지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학생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학생은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에는 남학생에게 사과하게 하고선 다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서 돌려보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인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기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 민경욱과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주장을 판단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외에도 125여 건의 선거소송이 사상 최대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두는 초미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불거지는 부정선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밝혀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소송일 2020년 5월 7일로부터 무려 417일이 되었어야 재검표를 했음에도 여태까지 결론을 못 내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의 중간 발표를 보면 재판부가 소송의 쟁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고의 소송 쟁점은 투표된 투표제 무결성,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분류 시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법원에 제출된 보관된 실물 투표지와의 동일성 및 보관된 투표지의 적법성, 즉 부정한 투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지의 무결성을 먼저 확인하기도 않은 채 개수만을 했다고 하니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더하여 투표 당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을 피고 측인 선관위에서 삭제하였고 사본만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을 알려주는 뉴스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지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투표용지를 아날로그 시대도 아닌 IT 강국에서 볼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을까 싶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위 말하는 배춧잎 투표지. 투표지의 위는 흰색, 아래는 연두색입니다. 두 번째는 자투리 날개가 붙은 투표지. 투표지 옆면에 절단기로 자른 흔적에 실오라기 같은 종이가 달려 있습니다. 셋째, 지역구 투표지의 비례대표 투표지의 글자가 일부 중복으로 인쇄된 투표지. 넷째,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다섯째, 접착제, 노란색 본드가 묻은 투표지. 여섯째, 접착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 여백이 맞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있는 투표지. 일곱째, 좌우 여백이 맞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있는 투표지. 여덟째, 신권과 같이 접지 않은 투표지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전투표지들은 4.15 총선의 개표 현장에 참관한 참관인들이 부정투표지의 의혹을 발견하고서 숱하게 제기하여 온 투표지들과 개표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형태의 표들이 대부분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공적 증거물인 투표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사실임을 확인한 셈입니다. 사전투표지의 부정에 대한 숱한 의혹의 증거가 실제로 발견되었음에도 원고의 사전투표지에 대한 무결성 검증 요구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하지 않고 대부분 또한 승인과 실증을 하지 않는다면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음을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또 표를 헤아릴 때마다 투표한 사람의 수와 일치하지 않으며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순히 표를 헤아린 식의 재검표로 판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에 의심 있는 사전투표지의 수가 얼마 되지 않기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것을 제외하고서 개수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역시 위험합니다. 시험을 치면서 컨닝할 때 전체를 컨닝해야만 컨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만을 컨닝하더라도 컨닝을 한 것이고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컨닝으로 인정되어 실격되는 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사전투표를 선호하였다가도 어느 날부터인지 사전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조작이 가능하여 나의 표가 엉뚱한 표로 바뀔 수 있다는 의혹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숱한 의혹의 증거들이 실제로 나온 것을 듣고 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하는 속담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에는 CCTV를 전혀 설치 않았다든지 CCTV 모니터를 신문지로 가리는 등의 이해 못할 장면이 이제는 왜 그리하였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인쇄 전문가도 아니지만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조차도 필요 없는 매우 간단하고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물인 사전투표지의 무결성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쇄소의 전문가들을 통해 룻배, 30배율의 돋보기로 사전투표율에 사용된 용지의 질과 절단면을 살펴보고
또 사전투표일에 사용한 프린트기로 프린트한 글자의 망점을 대부분이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지와 대조해보면 간단히 끝날 일을 사전투표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순 검증이 부족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제3국에 의뢰하여 사전투표지에 쓰인 글자와 사전투표지 성분, 무게까지도 조사해보면 될 일입니다. 이런 단순 간단한 검증조차도 하지 않은 채로 판결한다면 그 판결에 승복할 원고와 국민, 부정선거라고 의심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에 요약한 의혹의 사전투표지들이 대부분의 증거물로 보관되어 있었던 사전투표지와 같다면 대부분은 재판 과정과 증거물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전투표지의 무결성을 밝히는 방법을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이며 페어플레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국가인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정선거의 의혹을 덮고 가리려는 것이 명확하다는 뜻으로 국민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라도 1960년 3.15 부정선거의 후폭풍과 같은 일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다시 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다시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있음과 그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선거의 부정이 절대 없었기를 바랍니다. 3.15 부정선거의 뼈아픈 기억을 가진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그대로 둔 채 판결을 덮어버린다면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 특정 집단이 권력을 인쇄기로 제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기에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이며 국민이 국가인 나라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될 것이며 대법원 또한 원고의 모든 요구를 인정하고 자료를 피고에게서 확보하여 증거물의 진위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이 다시는 의혹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자유대한민국 사법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더 이상 부정선거에 관한 뉴스로 현혹되거나 휘둘리며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시끄럽지 않도록 명쾌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더하여 대법원의 선거소송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이 죽었다는 오명을 벗을 절호의 기회로 알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배춧잎 투표지라고 불리는 사전투표지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이 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은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대법원 선거소송재판부의 대법관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고서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의 용기와 삶은 꽃씨를 주면서 백성에게 잘 키워라고 한 임금님의 말대로 꽃씨를 심어다가 싹이 트지 않았음에도 싹 트지 않은 화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의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갖고 두려움 없이 사실대로 판결할 때만이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고 칭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을 원할 것이나 진리를 말하는 자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기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 또한 새겨둘 일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될 것이 참으로 난감할 뿐입니다.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거짓을 진실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든 판결하든 때린 뭐가 맞은 때린 맞은 뭐가 될 수 없고 맞은 뭐가 때린 뭐가 때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하늘이 알고 당사자들이 알고 있으며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한 것처럼 사전투표지는 끊임없이 진실을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반드시 꼭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그대로 덮는 것을 권력의 주인인 국민 또한 용납하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그 어떠한 불법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지다 한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법의 국가가 될 것임이 자명하며 두렵습니다. 법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의 순리가 법입니다.
이것을 거역하고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아 방향을 틀려고 든다면 저항이란 크센 물의 힘에 부딪혀 큰 화를 불러올 것임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칫하면 생명마저 잃을 수 있음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히 최선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어찌 보면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더욱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반면에 통째로 허물 수도 있으므로 추상 같은 법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교육과 법이 죽었다고 장사 지내느라 매는 나의 검은 넥타이를 이제를 풀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나아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표 작업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전자개표의 사용을 금하고 투표 종료 이후에는 투표함의 이동 없이 각 투표소에서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것과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는 원천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끊임없이 양산한 제도 아래서는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투표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투개표제대 당일 투표, 투표소 현장 개표, 수개표가 부러움은 나만이 가지는 생각일까요? 6월 28일 재판 인천 연수구 선거구 선거 무효 소송을 보면서 시간을 늦추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과 거짓이란 말이 자꾸 떠오르면 왜일까요? 대부분은 진실을 순리대로 판결하여 거짓의 유무를 맹맹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원고이든 피고이든 재판관이든 누구이든 간에 거짓을 말하는 일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평범하지만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시의적절한 글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1년에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고민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권력을 훔친 자들은 가짜 국회를 만들고 가짜 국회를 통해서 악법을 양상해서 국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난 사건을 덮는 경우는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을 피한 국민들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살기를 포기한 그런 시민이자 국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부정직한 방법으로 권력을 훔친 야바이꾼들은 구속되고 그에 합당한 중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행정부의 수반이든 아니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